MBC가의 베스트 이곳은 통영입니다. 우리가 서울서 내려오는데 길이 너무 좋아졌어요. 뭐 그냥 한 번에 그냥 고속도로 쭉 도착할 수도 있는 곳이고 서울에 있으면서도 아 통영 한번 가보고 싶다. 봄만 되면 이렇게 설레는지 몰라요. 그곳 중에 하나가 통영입니다. 우리가 설레게 하는 곳. 네. 근데 김수현 씨, 네. 혹시 제 등 뒤에 날개 보이세요? 날개? 커다란 날개? 비 와서 접혔나? 잘 안 보이는데요? 네. 제가 사실 아까 낮에 네. 내려오다가요. 네. 그 드라마 촬영지로도 너무 유명하고 벽화 마을로 잘 알려진 동피랑 마을을 다녀왔거든요. 아, 네. 그 유명한 곳. 네. 네. 그래서 그 날개 그림, 커다란 날개 그림 앞에서 제가 정말 사진 한 장을 찍었는데 어쩜 그 모습이 그렇게 천사 같은지. 천사 같은지. 저 혼자 보기 너무 아깝더라고요. 여러분 네. 와서 꼭 보시고요. 특히 봄에는요, 내년 봄에는 통영이 너무 행사가 많습니다. 불축제 열리죠. 통영 음악회 열리죠.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곳인데 그 벽화 마을을 꼭 한 번씩 들렀다 네. 가시더라고요. 네. 갔다 오셨군요. 네. 네. 맞습니다. 바로 이 통영에서 MBC 아이비에스 함께하고 있습니다. 정말 자리 비우지 않고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또 어떤 분을 소개해 드릴까요? 우리가요. 네. 저희가 이번에는요. 네. 정말 오랜만에 뵈어나서 반가운 분입니다. 언제 봐도 너무나 아름다운 분들,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는 임수정 씨의 무대 큰 박수로 청해 주세요. 그리움을 자극하는 첫사랑 같은 그녀 임수정 씨.